신호등 딱 만들기. 신나는 요리 강좌 시간이에요.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음식은 신호등 빵이에요. 자, 시작해 볼까요? 우선 재료를 살펴볼까요? 방울토마토, 바나나, 오이, 잼, 식빵, 비닐장갑, 가위, 빵칼, 숟가락, 도마를 준비해 주세요. 오이를 잘라볼까요? 오이로는 신호등에 초록불을 표현해 줄 거예요. 바나나로는 노란불을 표현해 줄 거예요. 마지막으로 빨간불을 표현해 줄 방울토마토를 잘라볼까요? 가위를 이용해 식빵을 동그란 모양으로 잘라주세요. 같은 방법으로 동그란 모양의 빵 3개를 만들어주시면 된답니다. 수저를 이용해 빵에 잼을 조금 펴발라주세요. 준비된 재료를 이용해 빨간불, 노란불, 초록불의 신호등 색깔을 표현해주세요. 교통안전 신호등 빵 완성!